또 누군가에게 네, 맞아, 그래. 길들었나요? 혹시 그 사람 예전 나와 많이 틀린가 봐요. 그래서 그대는 날 잊고 사는지 내 아름다운 사람아 여전히 나는 이 모습인데 또 다른 사랑 배워가 그대 가슴에 내 작은 기억 하나만 드림걸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드림걸즈 명작이잖아요. 보셨어요? 봤죠. 아, 저는 진짜 오열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저도 이제 감동적으로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장면이 특히? 비욘세가 심장하게 딱 리슨을 부르면서 네. 하고 그냥 대기실에서 내가 했던 얘기를 자기 경험처럼 얘기하는 나도 근데 하필 그 장면이 좋았어. 그 부분이 뭐 멘트 도둑이면 어떡하니까. 남자친구에게 막 쏟아붓잖아요. 아, 그동안의 맞아. 그 서름과 나를 무시했지 막 이러면서 나 이제 나만의 길을 갈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원 하면서 또 마이원 내 돈 자, 드림걸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드림걸스가 흑인 여성 트리오에 관한 영화인데요. 네. 비욘세가 연기한 디나, 제니퍼 허드슨이 연기한 에피, 애니카 노니로즈가 연기한 로렐 이 세 명이 어렵게 데뷔를 해서 화려한 스타가 되는 과정까지가 쫙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네. 디트로이트의 작은 마을 출신인 무명소녀 3명의 스타가 되고 또 그 안에서 갈등을 겪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아하. 그리고 꼭 있어 꼭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네 있어야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된 영화죠. 원래 지금 극 중에 그 에피 네 에피가 이제 그룹의 리드 싱어였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데뷔 과정에서 목소리가 좀 더 이제 대중적이고 예쁜 디나로도 이제 교체가 되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디나가 명실상부한 데스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피는 또 그룹을 나가게 되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다라고 네.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누구의 이야기인가 이게 그러면? 네 슈프림즈라는 전설적인 흑인 여성 트리오 네 이분들의 실화가 바탕이 된 영화인데요. 그 슈프림즈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빨간색 그 브랜드 그건 슈프림이구나. 7080년대의 대표적인 R&B 가수인 그 다이애나 로스가 바로 슈프림즈의 네. 리드 보컬이었습니다. 네. 다이애나 로스가 그룹 활동도 했었던 거네요? 네네 슈프림즈에서 원래 리드 싱어를 맡고 있던 플로렌스 발라드 대신에 좀 더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목소리와 외모를 가진 그 다이애나 로스가 리드 싱어가 되면서 플로렌스를 그룹에서 또 쫓겨나게 됐어요. 네. 그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요? 다행히 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태진 씨는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저요? 네. 저는 많죠. 그래요? 특히 이렇게 좀 여성 방송인들 사이에서는 네. 주변은 팬들이 비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좌지우지하는구나. 좌지우지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봐도 인정할 건 인정해. 태진이라는 사람의 독보적인 매력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희 독보적인 매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각 방송국마다 야구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가장 좋아했던 야구 여신이 혹시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실제로도 해피엔딩인가요? 실제로는 플로렌스가 3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아니, 완전 네. 너무 일찍. 다행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네. 화해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드림걸스를 연기한 주인공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인공인 비욘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영화가 제작될 당시에 최고의 디바였습니다. 비욘세. 왜 예뻐. 그 비욘세가 왕년의 디바인 다이애나 로스를 연기를 한다고 하면서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비욘세가 스타가 된 과정도 제스틴 차일드의 그 과정하고도 좀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 온전히 다이애나 로스의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라 네. 비욘세의 삶을 약간 섞어서 더 공감이 가도록 그렇죠. 만들었던 것 같고 비욘세가 진짜 깡마르게 나와요. 엄청 원래는 되게 볼륨감 있고 약간 그렇죠. 이런 체형인데 네. 완전 살 쫙 빼서 깡마르고 화려한 의상 다 찰떡으로 달라붙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예쁘구나. 그 클레오파트라 머리 이런 거. 근데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난 뒤에는 비욘세도 물론 주목을 받고 인기가 많았지만 에피 역할을 맡았던 제니퍼 허드슨 이분이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래 부르면 소름이 막 쫙쫙 돋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니퍼 허드슨이 실제로 드림걸즈를 2007년 시상식에서 상을 휩습니다. 맞습니다. 아카데미 골든글러브 여우 조연상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주연 같았던 조연인 거죠. 맞아. 근데 저는 조연이라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도 팬들 사이에서 네. 저처럼 좀 헷갈리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여우 주연상이 아니라 왜 조연상이냐 이런 반응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드림걸즈가 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골든글러브 작품상, 아카데미 음향효과상, 골든글러브 나무조연상 등 나무조연상도 지미 썬더 얼리 역을 맡은 네. 에디 머피. 아 에디 머피 네. 그 바람둥이 탑스타 연기를 진짜 잘했잖아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었던 제이미 폭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미 폭스가 그 커티스 네. 역을 맡았었는데 아 이분이 그 나쁜 남자 연기였을 거예요. 당연히 예.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애기까지 가진 여자를 처참하게 버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디나한테도 좋은 남자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단어는 여기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비욘세가 그렇게 막 울분을 쏟아 부으면서 거의 욕처럼 그러니까. 미스를 부르잖아요. 앞에다 대놓고 개인적으로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전 개인적으로 리슨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장면이 주는 쏟아내는 감정들을 느꼈던 그 순간이 있어서 좋아하지만 드림걸스도 좋아해요. We are dream girls.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좌우로 몸을 이렇게 흔든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죠? 와, 드림걸즈는 네. 이게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왜. 아, 놀라실까 봐 시청자분들이 설마 또 노래해? 이럴까 봐. 아, 이제 놀라지 않아요. 이제 기대합니다. 네. 아, 이 코너는 소장품 소개를 빙자한 노래 부르는 코너. 네, 시작할게요. 나는 비욘세다. 선생님. 제가 호랑이 창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2020년 상반기 고생한 여러분, 하반기에도 힘냅시다. 저에게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연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뭐 깊은 고민도 있었고 또 가벼운 농담 같은 고민도 있었고 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실 모든 분들 진짜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을 주라고 하셨거든요. 수량 제한이 없으니까 마음껏 뿌리래요. 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다 드려도 되는 건가? 선물이 뭐가 있냐면 스파오 파자마, 신소유기 슬리퍼, 오프라이스 야식 세트 가득 채운 한 박스, 오프라이스 한상 세트 가득 채운 한 박스, 오프라이스 주전부리 세트 가득 채운 한 박스, 그리고 뉴발란스 반팔 티셔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